지금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발로란트에서는 두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거 맞는 거 같거든. 아 근데 780X3D랑 790X3D랑 비교한 게 그게 하나도 없네요. 어차피 저는 지금 메인으로 하는 게임이 발로란트고 롤도 하는데 사실상 롤은 상관이 없죠? 롤은 어차피 240 고정으로 쓸 거라 누가 높게 나오는지. 아 진짜 영상이 하나도 없네. 안녕하세요. 난영이라고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게임하다가 컨텐츠를 또 이렇게 찍네요. 오늘 들고 온 거 암드 보드입니다. 무슨 암드 보드? 크로스에어. 현존 암드 끝판왕. AIM5 소켓을 지원하는 X6702인가? 칩셋 이름이 뭐였지? 거기에 지금 790X3D가 달려있습니다. 7800X3D 이것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원래 다른 컨텐츠에 쓰려고 했었는데 나는 암드를 계속 까기만 했었죠. 정확히는 암드가 좋지 못했었으니까 이때까지 까는 걸 정말 많이 올렸었죠. 2세대, 3세대, 4세대는 그때부터는 괜찮은 영상들 올렸죠. 왜냐면 제품 자체가 실제로 괜찮아졌으니까. 그리고 5세대 오면서부터 많이 좋아졌다. 더 3D 모델이 그랬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7800X3D. 사실상 790X3D에서도 스케줄러를 조금 세팅을 하면은 괜찮다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출시되고 나서 각종 벤치들이 계속 나오는 걸 봐서는 스케줄러가 정확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780X3D 성능이 여전히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790X3D에서도 왠지 모르겠는데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게임들도 있더라고요. 게임마다 다른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로란트요. 제가 790X3D 때 벤치를 뭐 했었죠? 했었지만 790X3D도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났다 안 났다 하는 구간들이 생긴다. 한번 암드로 바꿔가지고 실제 제가 사용을 했을 때 프레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영상이 없어요. 780X3D랑 7950X3D 둘 다 없어요. 발로란트 프레임 비교를 하는 영상이 없어요. 하나도. 일단 7800X3D부터 먼저 달아보죠. 원래 제일 궁금한 거부터 먼저 달아봐야 돼. 그러고 보니까 암드를 안 바꾸고 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좀 큰 이유. 부팅 속도가 진짜 느립니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 리뷰할 때. 부팅 속도가 진짜 느려요. 그러니까 3D 모델 말고도 원래 있던 문제인데 바이오스가 꽤나 여러 번 나왔던데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랄까? 조립 다 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게 이거고 빨리 넘기시면 됩니다. 편집자분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쓸모없어요. 뚜뚜두루루루루. 여기는 프레임 500 똑같죠? 여기는 뭐 인텔이나 그거나 뭐 별 차이 큰 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데스매치를 가봐야겠죠? 재밌네 친구. 아이고 내가 마키를 줘버렸네. 일단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죠? 내가 힐끗힐끗 봤을 때는 700, 800도 나오던데 그냥 좀 싸울 때 600 정도 나오고 한 판만 더 해볼까? 왜냐면 맵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일단 780X3D 뭔가 느낌이 더 좋은데? 두 판 동안 그걸 볼까? 이게 좋은 게 이게 있어요. 프레임 분석기가 있음. 바인드 때가 평균이 650. 하위일퍼가 좀 많이 떨어지네. 220. 아 근데 220은 여태 떨어진 거네. 220 이거 아니네. 하위일퍼가 대략 이쯤 되겠네요. 끝날 때 이거가 기록이 지금 들어가서 그래요. 하위 500보다 높겠는데요? 하위일퍼가? 하위일퍼 대략 이 정도 나오겠네. 550 이 정도 되겠는데요? 아박 때도 이거 게임 끝나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 평균이 이것도 700쯤 나오고 요거는 한 600쯤 되겠네요. 하위일퍼가. 하위일퍼가 600 인텔보다 잘 나오는데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프레임이 떨어진 게 4,500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인텔은 데스매치를 하면. 근데 얘 아니잖아. 물론 인텔을 지금 이걸로 찍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녹화본이 있잖아요. 앞에 녹화본 보면 알겠지만 4,500까지 떨어지거든요? 심지어 300까지도 떨어짐. 309반. 300 초반까지는 아니지만 309반까지 대충 한 6섬까지도 떨어져요. 그러면 훨씬 높잖아 지금. 일단 대략 600 후반에서 700선이 평균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 CPU 바꾸기 귀찮은데? 해야지.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테스트했죠. 7805X3D 두 개, 그리고 7950X3D 두 개, 이렇게 총 테스트를 했고요. 아까 인텔 자료 같은 경우는 영상 자료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맵이 전부 다 다른 맵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프레임만 보면은 바인드 평균 650, 이게 평균치에 좀 영향을 끼치긴 할 텐데 그래도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박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웰퍼는 대략 뭐 609반? 아, 600초반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바인드 같은 경우는 하웰퍼가 대충 500 중후반 좀 나올 것 같고, 7950X3D 같은 경우는 평균이 훨씬 더 잘 나오네요. 이게 125Hz긴 한데 그거를 감안해도 프레임이 800 가까이 나오네. 평균이 600 밑으로는 아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스플릿 같은 경우가 평균이 700이 좀 넘고, 요것도 하위1퍼 따지면 600 초중반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맵이 다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근데 125Hz 때라서 이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프레임 자체가 둘 다 잘 나와요. 인텔보다는 둘 다 잘 나오는 게 맞음. 왜냐면 인텔에서는 애초에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평균이 애초에 그만큼 더 내려간다고. 근데 얘들은 애초에 그 하위 프레임 자체가 인텔이 나 어떤 그 프레임에 닿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소리겠죠. 적어도 평균 프레임이 100에서 200 프레임 가까이는 잘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500 기준에서 100에서 200이라고 하면은 퍼센트로 따져도 20에서 40%니까 평균 프레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일단은 7950X3D로 한번 써보고 나중에 정 거슬린다 싶으면 7805X3D로 바꿔서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메인 컴퓨터 바꾸는 컨텐츠죠. 암드로 바꿀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발로란트 프레임을 봐서는 사실상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뭐 발로란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게임 테스트 자료들은 제 자료 말고도 다른 데 뭐 테스트 자료들만 봐도 이번 7000번대가 굉장히 3D 모델이 잘 나온 걸 아실 겁니다. 그 뭐야, 14세대 인텔이 그래도 나오려면 반년은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완전 혁신적인 수준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기는 하나, 얼마나 많이 바뀔지는 모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잘 쓸 것 같습니다. 레모버에 큰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인텔을 성능 더 뽑으려고 하면은 세부 램타까지 더 확 조여서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써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눈쟁이 원따봉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게임 프레임이 잘 나와도 단점보다 부팅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라는 거는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7805X3D에는 조금 더 보드급 낮은 걸 쓰면 로딩 할게 그나마 좀 적어가지고 부팅 속도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텐데, 그래도 지금 AMD 7000번대 부팅 속도가 워낙 느린 편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좀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아시겠죠? 발로란트 이거와 함께라면 불멸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근데 나 지금 에임 될 것 같은데, 불멸은 아니더라도 에임만 가지고 다야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야, 데스매치로 손 많이 풀었으니까 랭게임 한 두 판 정도만 더 달리고 갈까요? 내가 지금 자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 넣으면 할 만하지 않아요? 경쟁 두 가자.